시작 한번 어떨까요? 한상희 선수 4강 진출했죠? 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합 있는 전화목에서 4강으로 나가게 돼서 일단 기분은 좋고요. 네. 조금 요즘에 공이 잘 안 돼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꾸역꾸역이라도 4강에 올라가게 돼서 기쁩니다. 한국 선수권하고는 별 인연이 없었어요? 그동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테니스 잘하는 선수들 중에 하나인데 네.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운도 조금 안 다른 것도 있었고 뭐 제 실력이 부족해서였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경기 어땠어요? 정영원 선수랑 경기했잖아요. 네. 스코어는 생각보다 쉽게 갔는데 네. 이제 포인트 같은 거는 이제 듀스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그 전에 영원이랑 게임했을 때 계속 힘들게 게임을 했었어서 네. 오늘도 조금 오래 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영원이가 조금 미스가 많이 나와서 쉽게 게임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대체적으로 네. 먼저 공을 때려쳤거든요. 네. 저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 패턴이 아닌 네. 좀 색다른 패턴으로 봤어요. 네. 오늘 공격이라든가 저희 수비로 해서 네. 딴 때보다도 그 한 120% 정도의 그 실력 발휘를 했는데 그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더 소극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먼저 잡히는 볼은 더 자신 있게 먼저 하자 생각하고 들어갔던 게 조금 그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공격하고 했던 게 영원이가 좀 당황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플랜이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뭐 포핸드 스트로크하고 그 돌아쳐서 오늘 네. 그렇게 많이 쳤는데 네. 그게 많이 도움이 됐나요? 그렇죠. 일단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백핸드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서 치려고 생각 많이 하고 들어가고 영원이랑 할 때도 일단 영원이 스트로크도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제 먼저 돌아서 제가 치지 않으면은 저한테 기회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돌아서 치려고 오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경기 전에 네. 난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한테서 얘기 들으면서 네. 어떤 스타일로 그 한상희 선수는 경기를 하면 잘 풀어간다. 네. 외국 선수 중에서 이런 선수가 꽤 좀 이상형 모델 그런 선수가 있다면 저는 원래 그 전에는 킴 크리스터스 네. 네. 되게 좋아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뭐 할렙 시모나 할렙 네. 네 워낙 이렇게 작은 키인데도 파워풀하고 그리고 발도 빠르고 이제 그래서 이런 선수들 보면서 많이 그런 스타일로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조금 많이 수비형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칠 수 있는 공은 이제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공을 먼저 하려고 많이 이제 네. 조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렙 같은 경우 경기를 보면은 시종일관 네. 뭐 서브도 더블 폴트를 감수하고도 굉장히 강 서브를 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포핸드 위주로 계속 공격형으로 하던데 네. 한상희 선수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조금 제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서브에서는 조금 많이 보완을 해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스트로크에서는 다른 선수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일단 저도 자신 있는 게 포핸드다 보니까 포핸드에서는 다른 선수들보다는 더 자신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게임할 때도 포핸드로 많이 풀어가는 편이고 그것도 좋은 작전인 것 같아요.
포핸드가 강점이면 포핸드로 계속 득점을 하고 하는 것도 중앙 여중 여고 한솔 제지 산업은행 한국 여자 선수들로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코스를 밟았어요. 네. 테니스가 재밌죠? 그렇죠. 지금은 많이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뭐였지 압박감 그런 것도 많았고 그래서 네. 네, 즐기기보다는 그냥 시합에 하기 그냥 한 게임을 하기 급급했는데 이제는 조금 즐기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코트 내에서는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 많은데 코트 밖에서는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미소가 좋다고 얘기들 하죠. 밖에서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려고 그렇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한상희 선수에게 테니스란 무엇인 것 같아요? 본인에게 테니스는? 테니스 그냥 지금까지의 제 일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온 친구? 그냥 항상 함께 했던 것 같아요. 테니스 때문에 힘들고 테니스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테니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좋았다가 슬펐다가 항상 함께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테니스를 할 것 같으세요? 다른 거 할 것 같으세요? 저는 다시 하고도 싶은데 테니스를 하지 않은 제 인생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제가 테니스를 안 했다면 네. 뭘 했을까라는 생각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기는 해요. 지금 이제 운동하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는 주로 어떤 거를 해요? 저는 그냥 혼자 숙소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냥 노래 듣고 뭐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그런 거 있죠? 네.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서 친구들은 많아요? 친구들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친구들 운동도 같이 했던 친구들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는 있어요? 많아요? 있어요? 있는데 운동하는 친구예요? 아니요 운동하지는 않고 그럼 한상희 선수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응원도 네. 오고 그래요? 응원도 와요? 많이 응원도 많이 와주고 많이 서포트 해주는 그럼 내일도 오겠네요? 내일은 못 올 것 같아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혼자인데 지금 산업은행에서 딴 팀들은 뭐 동료들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혼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여서 좋은 점하고 혼자여서 나쁜 점은 어떻게 있어요? 혼자여서 좋은 점. 좋은 점은 일단은 자유로울 수 있고 제가 편안한 거?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혼자 해왔어서 혼자 있는 거에 익숙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이제 외로움을 많이 안 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가끔 이제 운동할 때나 이제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기에는 여자들끼리 얘기할 때 그런 거를 공유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가끔 없을 때는 저는 이제 남자팀 선수들한테 이제 남자팀하고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 혼자면 공은 누구랑 쳐요? 대체적으로 이제 팀에서 운동할 때는 남자 선수들하고 치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 운동하는 곳에서 수원시청하고 성남시청이 네, 가까워서 이제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일부 테니스인들 생각에는 한상희 선수가 더 국제적으로 나가서 투어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조금 지금은 약간은 좀 쉬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네,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아무래도 한솔에 있을 때 시합도 많이 다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조금 그때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투어 다니면서 시합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저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더 잘 안 올라가지니까
거기서 조금 지치고 그러면서 투어에 대한 시합을 다니면서 지치고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에 투어를 그만하게 됐던 것 같아요. 100위부터 150위 사이가 굉장히 치열하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네. 그랜드슬램 출전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못한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해서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샵을 다니면서 그쯤 올라가면은 네. 정말 조금의 차이거든요. 한두 개 차이로 샵이 이기고 지고가 되기 때문에 그 한두 개의 고비를 제가 못 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들이 뭐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네. 많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문하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때. 근데 어렸을 때는 되게 푸시를 많이 받았던 편이고요. 네. 아무래도 그때는 많이 했어야 될 때고 근데 지금 같이 하시는 백승목 코치님이나 네. 이제 봉태 감독님은 그냥 믿어주시는 편이에요. 그냥 자신있게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시합을 해라. 시합 안에서 이제 즐겁게 해라. 라고 얘기해주시는 편이라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게 편하게 네. 해주시는 거네. 네. 이렇게 선수가 잘 네. 우승을 해라 뭐 이런 것도 네.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지더라도 너가 네 시합에 후회 없는 시합 하고 나올 수 있는 시합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기고 지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꿈도 많을 텐데 네. 선수 생활도 또 오랫동안 하고 몇 살까지 할 것 같으세요? 운동 생활을 5년? 10년? 길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저의 목표는 그냥 요즘 목표는 많이 바뀐 게 제가 1년 동안 시합을 하면서 부상당하지 않고 내가 시합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오고 그리고 후회 없이 나오는 그런 작은 목표들이 이제 거의 그렇게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성희 선수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는 조금 좋은 케이스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 팀이 이제 업무를 들어갈 수 있게 네. 돼서 이제 업무를 들어가서 배우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좀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에라 선수가 이제 올해 끌트로 은퇴를 하고 네. 업무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거랑 비슷한 네. 수준으로 가는 거죠. 케이스로 들어가게. 그래서 테니스는 계속 하면서. 그렇죠. 아마도 못 넣지 않을까요? 테니스는 그렇죠. 항상 같이 해왔던 거니까. 네. 가족들 집에서도 한상희 선수의 지금 테니스 선수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도 많이 하고 응원도 네. 많이 하시죠. 네. 네. 아무래도 가족이 제일 많이 서포터도 해주고 이제 제가 힘들어할 때도. 가족이 제일 많이 위로해주고 괜찮다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가족한테 많이 의지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한 20년 이상 선수 생활했을 때 가장 잊을 수 없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잊을 수 없는 당장 생각이 날 수 있나 모르겠지만 네. 경기가 많이 해서 워낙 많이 해서 너무 많았어. 외국 선수들 중에서 좀 인상적인 선수 네, 같이 네. 경기한 선수 중에 어렸을 때 했던 경기에서는 제가 허리 아픈 때 워즈냐키 하고 네. 게임을 했었거든요. 네. 예선 때 허리 네. 아픈 네. 예선 이래전. 그래서 그 선수들하고 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그렇게 많이 올라가려면은 저 정도로 쳐야 되는구나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샵에서는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우승한 게 별로 없는데 우승했을 때 네. 그런 게임들에서
생각보다 난 우승을 많이 했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만큼 그 두터운가요? 우승자군 4강 드는 선수들이 4강 안에 드는 선수들이 굉장히 두터워서 쉽게 이기기 어렵나요? 그쵸. 두터웠던 것도 있고 제가 그걸 많이 못 넘어갔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이긴 선수가 있어요? 여러 번 붙었는데 이예라 선수랑은 어땠어요? 예라 언니한테 많이 못 이겼어요? 한 번인가. 아, 이겼어요? 네. 저기는? 누구? 김나리나? 김나리는? 나리 언니하고는 그래도 조금 비슷 이겼다 졌다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최지희나 정수남은? 수남이하고는 요 근래 들어서 조금 많이 해서 이겼다 졌다, 수남이도 이겼다 졌다 한 것 같고 네. 지희랑도 조금 이겼다 졌다 한 것 같아요. 거의 선수들하고 이겼다 졌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 비슷비슷하니까 8강, 4강 가면은 이제 비슷비슷하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2월 달에 패드컵 네. 이제 보통 패드컵에 여러 번 출전했었죠. 네. 그러면 아시아 지역, 아시아 오세아 지역 다 모여서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하고 하는데 쉽게 잘 못, 많이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랭킹의 차이도 있고 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래도 선수들 지금 대표팀 어린 선수들도 잘 하고 있어서 네. 올해죠 올해 시합에서도 이제 랭킹 높은 선수들하고 해서 이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선수들이 잘 해가는 것 같아요. 아직 뭐 한성희 선수 90년생이니까 네.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 아직 서른도 안 됐는데. 근데 후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 점점?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이번 대회 목표는 그려놓은 거 있어요? 아무래도 우승이겠죠. 4강까지 왔으니까. 네. 이왕 온 거 우승까지 하면 좋겠죠. 네, 힘내서 열심히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